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This is gonna be awesome! 오, 오늘 지금 썸네일만 보고 정말 화들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과 저의 또 접점은 어디서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긴말 필요 없이 yeah.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앨범으로 돌아오신 B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The Beautiful Man! 이번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오셨는데 네네네. 네. 첫 솔로 앨범인 거죠?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팔레트에 출연을 하게 됐을까? B씨가 팬분들이 요청이 진짜 많았어요. I was one of them! 팔레트 진짜 좋은 프로다. 진짜? 진짜 너무 뭐 호비꺼 봤는데 너무 좋았다. Yeah. 너무 이런 얘기 J-Hope's episode was awesome. 됐죠, 사실. 왜냐면 지금도 Good job, B! 일정이 조금 그래도 잡혀있어. 아, 보니까 일정이. 누나가 엄청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이제 제가 네, 2023년 제일 잘한 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오, 그걸 토씨 하나도 So charming! 기억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아 그렇구나. 나는 네. 2023년 김태형의 가장 잘한 그쵸? 일로 만들어주겠다. 정말 토시 하나 안 들렸죠?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네. 어느 무대와 비교할 수 없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제가 네. 약속을 드렸는데 저랑 사실 처음 만나는 거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원래는 또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또 B씨가 본인은 좀 반말로 진행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존댓말이 좋은 건지 반말이 좋은 건지가 저는 아직 아리까리해서 이 방송 아리송해서 네. 그래서 저는 편해주신 거에 다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초반이니까 네. 약간 격식 차려서 네네. 존댓말로 하다가 좋습니다. 어떤 꼭지에서 약간 네. 반말도 좀 진행을 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B씨가 결정했어요. 뭐가 더 편하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같이 뭐 음악 얘기 때문에 친해졌죠. 그렇죠. 음악 얘기 결이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B씨의 이번 앨범이 많은 분들이 B에게 이런 목소리가? B에게 이런 음악적 취향이? 라고 팬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대중분들은 또 처음 I already knew this.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무대에서의 제 모습이 가장 Fierce. 많이 나오실 그쵸. 테니까 아, 화려한 퍼포먼스도 하시고 맞아요. 무대 연기도 워낙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BTS로 활동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목소리 톤과 이번 솔로 앨범의 목소리 톤이 다르죠. 많이 달라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누나는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한테 막 이런 영상들을 보내주거나 할 때 다 굉장히 재즈하고 맞아요. 좀 클래식하고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길래 저도 그때 당시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솔로 앨범을 듣고 아 이번에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 맞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하는구나 라고 네. 저는 좀 편하게 받아들였죠. 제 주변인들은 다 알고 다 익숙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팬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업한 곡을 제대로 내본 적은 없어가지고 팬분들이 가장 좋다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럼 지금 막 체감이 되는 지금 이 방송 일정상 4일 전에 두 곡이 네, 공개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체감상 팬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가장 많이 들은 뭐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러미어겐 있잖아요. 뮤직비디오 그 너무 좋던데요? 외계인 같다고 왜냐면 동부 Alien 또 의상도 He is an alien. 보고 싶었어요. 의상 컨셉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동굴이잖아요. 네네. 어둡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명을 터뜨리고 그 스팽글이 있으면은 주위가 반짝반짝반짝반짝 이거를 정말 많이 원해서 오롯이 혼자 네. 빛나는 그런 약간 네. 느낌이었구나. 그런 약간 노래방 An alien. 네. 그런 걸 원했는데 What planet is V from? 막 바에 나오는 외계인 같다 막 이런 얘기를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러고 보니 거기에서 내가 원했던 루트는 여기가 아닌데 하다가 막 근데 뭐 그게
나쁜 반응은 아닌 거잖아요. 약간 좀 귀엽게 그쵸. 해주시는 그쵸. 저는 뮤직비디오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았어. 아하. 아. I wasn't surprised at all. 어떻게 보면 I knew it was gonna be dope. 진짜잖아요. 네, 내용 자체가 그냥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맞아요. 열심히 노래하는 B씨 이게 난데 맞아요. 근데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Okay, I was surprised by the outfit choices and how shiny things were, but his, as far as the song being awesome, I knew it was going to be awesome. 맨 처음에는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전혀 생각을... 전혀 심심하지 않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B씨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그 존재감이 굉장히 커서 또 가능했던... 그만하십시오. 사실은 좀 여쭤봤잖아요. 네. 오늘 방송 컨셉을 좀 담백, 네, 담백하게. 무난, 잔잔 이렇게 갈까? 네. 아니면... 제가 또 자신 있는 게 제가 또 워낙에 좋아하는 분들을 모시는 프로기 때문에 네. 칭찬 샤워를 어떻게 시켜드릴까 그 좀 여쭤봤었는데 칭찬 좋아합니다. 어제 아 그러면 좀 제가 계속 아니 맨 처음에 담백하기를 원했는데 네네네 막상 뭐 칭찬 없으면 조금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어 그쵸? 그러니까 네. 진짜 그렇게 마음 없는 말 잘 못해요. 진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뮤비가 정말 좋았다. 그리고 레이니 데이즈도 네. 나왔잖아요. 네네. 그 뮤비도 너무 좋던데요? 그 뮤비는 네. 일단은 스페인에서 찍었는데 아, 두 작품 다 스페인에서 네. 타니 네. 저희 강아지 김연탄이라고 연탄이가 있는데 걔를 스페인에 데려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닮은 애를 스페인에서 데려와서 같이 찍었어요. 진짜? 네. 그냥 저의 하루 일상 을 보여주는 거 방에서 쉬면서 네 맞아요 그림도 그리고 네 민진 PD님께도 먼저 좀 제안을 하셨다는데 네 맞아요 오 그러면은 약간 그런 모습을 끌어올려 주실 분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매력을 저 혼자서는 I knew it 너무 크게 극대화시켜서도 끌어내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했는데 그분이 마침 생각나서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뭐랄까 약간 한방맞은? 어허. 대중으로서, 리스너로서 B씨의 솔로 앨범을 처음 딱 이렇게 듣고 공개되는 그런 컨셉 사진이라든지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좀 보고 와 아예 반전으로 나왔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톤 자체도 되게 화려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액세서리, 화려한 룩. 근데 이거를 오히려 극대화해서 나오는 솔로가 아니고 아예 다 덜어낸. 네. 그냥 되게 인간 김태형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오히려 담은. 좀 아쉬워하는 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저도 1년 반 정도 쉬었고 그리고 아미분들도 방탄소년단에 있어서의 제 모습을 안 본 지 좀 거진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거를 그리워했던 이제 아미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에 이런 제 스타일대로 그림으로 간 이유는 앨범명이 레이오버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변환점인 거예요. 네. 출발점에서 변환점 그리고 맨 마지막엔 도착점까지 가는데 그걸 위해서라면은 내 색깔이 있는 것들은 그래도 다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레이오버의 시작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Brilliant! 그러면 만족도가 얼마나 돼요? 지금 솔로 앨범을 앞두고. 한 90%? 오, 엄청나게 높다. 네. 그럼 10%의 아쉬움은 뭔가요? 춤이 그렇게 센 춤이 없다는 거죠. 아, 혹시 다음 솔로 앨범이 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그때는 뭐... 네. He wants to dance. 오 그렇구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제가 또 쉬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쉬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좋아해요. 아 쉬는 걸.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거예요? 멤버들이 나오는 거 보고 그래 이제 난 좀 해보자. 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주자로 나오신 거구나. 원래는 작년 12월에 나오려고 했었어. 근데 그게 조금 제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엎었어요. 그래서
계속 한 4월에 풀까, 5월에 풀까, 6월에 이제 하자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밀렸죠. 밀려서 나온 전체 공개가 몇월 며칠이죠? 9월 8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서서 지나서 예. 선선한 바람이 불 때가 맞아요. 이제 가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앨범에 완전 가을 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람이 되게 천천히 지나갈 때 타이틀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이틀이? 슬로우 댄싱입니다. 슬로우 댄싱. 오늘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죠? 예, 예. 슬로우 댄싱을 한번 듣고 갈까요? Let's listen to slow dancing! 네, 그럼 좀 긴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야! 야! 야하! 자, 그러면 B씨의 슬로우 댄싱 라이브를 팔레트 버전으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Yes! Yes! Is she gonna sing too? Dope! It's about time we get it straight. Give me a minute and if it ain't too late. Touch you, moody on my palm, baby. And I'm keeping my head in check. But you got it, man, come here than that. Stay with me till the end. What do you want? Do you not like it? Stop teasing me, girl. Now you made me leave my heart out here. Yeah. 날 찍어 올라가 다시 누군가 그 닮았던 우리가 멀리 같은 날 Wow. This is amazing! Great musicians. Amazing. Wow. That is so sick. Beautiful. Beautiful, babe. Wow. Wow. 뭐야? 뭐야? The Palette Band. 연주 진짜 엄청나지 않으셨어요? 오, 너무 oh 좋았고 오늘 우리 밴드 분들도 엄청 신나셨을 것 같아요. Yeah. 제가 이걸 They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촬영 없는 날에 네. 제가 좀 같이 연락을 드려서 네. 이분들이랑 좀 뭘 하면. 글쎄. 글쎄. 그러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우리 팀이어가지고. 너희 생각은 어때? 다들 지금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지금 그 말에 지금 한껏 기대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That's pretty cool. 막 우리 밴드 진짜 대박 잘하죠. 막 이런 거 막 하거든요. 아, 진짜? 근데 yeah. B씨가 너무 알아서 오자마자 우리 밴드 너무 잘하더라. 진짜 대박. 이러면서 no, they are dope. 너무 잘하죠. They are dope. 석훈 씨 같은 경우는 오늘 독주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네. 팔레트에서 독주 아, 진짜요? 저도 지금 듣는데 연주도 너무 좋았고 라이브도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조금 아까 리허설 때까지 네. 좀 긴장해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 귀구나. 자, 저희가 아무튼 슬로우 댄싱 라이브를 듣고 네. 왔는데 본인은 좀 만족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곡이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막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얼쑤얼쑤 춤도 추시고 네. 되게 막 즐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제가 갑자기 그 한마디만 좀 피처링을 할 수 있냐라는 네. 또 제안을 듣고 제가 또 한마디 해봤어요. 그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여기 한 번만 해줄래 정원아? 나 여기 박자가 갈색으로 누군가 제가 근데 솔직히 1분 전에 들었잖아요. 1분 전에. 아, 그쵸. 그걸 하면 천재죠, 사실. 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깝다. 아, 저희가 사실 이게 오늘 같이 부르는 마지막 곡이 아니잖아요. 그쵸.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예? 예? 뭐요? 일단, 노래 같이 할 거잖아요. 저희 이따가 또 한번 같이 또 목소리 합을 맞출 수 있잖아요. I need it. 저 잘. I need more duets with V. 계속 잘할 거면서 계속. 저 지금 요즘 배움의 단계를 지금. 아 그래요? 네. 뭘 배우고 있어요? 일단은 요즘 운동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금. 운동? 뭐 웨이트도 그렇고 유산소도 그렇고. 오. He's getting buff. 4개월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진짜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닌 걸로. 그래요. 오늘 네. 솔로 활동을 앞두고 좀 그런 준비를 네,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야, 프로다, 프로. 네, 그래서 운동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It seems like all the guys are exercising a lot more lately. 처음으로 V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내 모습 그리고 내 스타일 내 취향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를 좀 많이 걱정됐던 것 같아요. 런미어겐이랑 레이데이 뮤비 나왔을 때 네. 진짜 떨면서 봤어요. 그러면 이번 그 앨범에서 B씨의 새해 곡은 뭐예요? 저 슬로우 댄스요. 슬로우 댄스 슬로우? 제가 제 성격을 음악으로 표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He likes the slow dancing. 저는 항상 이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게 좀 느릿느릿하고 그리고 춤추는 것도 빡세게 추지만서도 제가 뭐 보기에는 좀 느려 보이고 근데 나는 이런 걸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슬로우하게 춤추는 걸 좋아해서 슬로우 댄스. 아 그러면은 주제 같은 거는 직접 정하신 거예요? 미니신 누님이랑 같이 송캠프를 같이 이렇게 해서 타이틀만 아니라 이제 앨범 한 번을 다 들을 수 있게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진 타이틀만 듣고 말잖아요. 그쵸. 가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우니까.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런 사진들도 좀 봤어요. 컨셉 포토인데 민낯으로 네. 활용한 사진들도 있다고. 네. 그럼 아예 진짜 로션만 이렇게 딱 바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밥 먹자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이제 카메라가 있고 갑자기 여기 서봐 해서 찍고 아 진짜? 네 그게 좀 근데 그 분위기 바이브가 저는 너무 좋아서 우와. 저도 신나서 막 뭐 하면서 찍고 막 그랬어요. 놀듯이 이렇게 막 찍는 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사진들이 다 자연스럽고 네. 아니 저는 B씨가 워낙에 화려한 것도 잘 봤지만 아직 칭찬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칭찬을.
화려한 게 워낙에 잘 봤지만 아예 그냥 민낯으로 찍은 사진들이 전 더 좋더라고요. 오, 진짜요? 어, 저 이런 칭찬. Yeah, he has really good skin naturally. 진짜 저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놀면서 촬영했어. 를 제대로 한 거 같아. 이야, 그 결과물이 그래서 그렇게 좋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컨셉추얼로 찍었을 때 앨범 드릴 때 아, 저기 안에 있는 대사님 조금 조금 과한 거 있는데 창피한 거 있는데 너무 화려하게 입었는데 근데 요, 이번 앨범은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그 컷으로 다 넣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럼 셀렉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DC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겠네요. 그냥 이쁜 거 잘 골라줬어. 아, 그냥 이건 그건 회사 측에서 다 골라주셨어. 근데 사실 어떤 거를 골라도 A컷이지 않았을까.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어디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제가 엄청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데이빗 보이. 오, 네. 그 느낌이 좀 났어요.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뭐 막 어? 그 외계인 같다고 하니까. 데이빗 보이. 나는 그 I can see the David Bowie influence now that I think about it. 그 이미지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네. 어? 너무 느낌 있는데 해서 이제 표정이나 좀 분위기 무드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Very nice. 점차 또 연기 활동을 acting career 있어요? 있죠. 오, 있죠. Do it big. 어떤 작품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스릴러. 스릴러. 네, 그 넷플릭스의 빌어먹을 세상 따위. 오, 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작품. 저 그거 보고 나서 제 연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뭐 역할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그 얘기해요. 빌어먹을 세상 따위 주인공 너무 좋다. 아까 그러면 옥순이에게 잠깐 얘기 나왔던 I never heard of that movie. 존댓말 토크. 네. 아직도 하고 싶어요? 존댓말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 사람한테 네. 존댓말 해본 적이 없어요? 누나한테 네. 존댓말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오래됐죠 그게. 네. 그러면 잠깐 한번 한 10분만 10분만 해보고 예. 그리고 B씨가 결정하시는 걸로. 네. 뭐가 더 편하다. 네. 오케이. 자 이제 조금 편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인스타 스토리나 그 인스타 라이브 네. 뭐 위버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 아 그래요? 반말을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너무 심심하면은 나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 아미들 뭐 하고 지낼까? 뭐 하고 지내지? 나도. 그게 있어. 그래서 아미들이 하는 걸 막 가만히 그냥 곰곰이 봐. 보다 보면 시간이 또 가. 거기에는 편지랑 자기들이 오늘 뭘 했고 뭘 했는데 아, 야 이게 너무 힘들었고 이건 너무 재밌었고 흐뭇하게 보면서 그냥 시간이 가는 것 같아. 내가 아미들 때문에 내가 성격 패턴이 좀 이렇게 됐나 봐. 아미들이 자기가 오늘 뭐 한 거를 알려주고 올려준다? 내가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은 나까지 아미화가 돼. 나도 이런 거 오늘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했다? 하면서 스토리에 올려.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도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 아. 특히 또 BTS 분들이 이런 걸 또 많이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우린... 그것도 잘하면은 너무 좋잖아. 거의 뭐 깐부지 그냥. 깐부? 아, 이제 좀 반말로 하니까 많이 편해졌나 봐. 아니야. 확실히 많이 편해진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신조어에 되게 약하더라. 어? 신조어. 신조어? 응. 아닌데? 줄임말. 조금 약해요. 그 어록이 좀 있는데 얼죽아, 얼어죽는 아저씨, 얼어죽는 아미? 얼죽아가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거잖아요. 제가 커피를 안 마셔요. 그래서 그걸 들을 일이 없어. 무슨 핑계야. 나도 커피 안 마시는데 알아. 나 아메리카노를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처음 들어봐요 그런 말을. 너 왜 얼죽아 할래? 뭐 뜨죽아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거든. 아. 야, 나도 조금 약해.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볼까? 이거 네. 걸고 해야지, 근데. 여기 스태프분들 얼주가 쏘기. 오! 오! 오, 좋은데? 오케이. 쉽게 살면 재미 빙고. 진짜? 쉽게 살면 재미 빙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았어?
재미 살자. 재미 쉽게 살면 재미 없어 빙고. 재미 없어. 거북이. 아 어떻게 알았어? 거북이. 그러는데? Proudest person in the world. 거북이 빙고 가사 이렇게 나오는 거. 켈바? 누구 어디 유학생 미국 이름 같아요. 켈바. 아 실제 실존 인물 이름이다. 다섯 글자? 켈라나 방나. No idea. 방나 이렇게? 켈바. 켈. 켈러그. 켈러그. 켈린더 박제. 맞아? 다음. 짜자짜 짜 죽어도 뜨거운 물 샤워. 마지막 하나 주고 이 사람 스불제. 난 스피드 불가밖에 생각 안 나. 스피드 불가. 불 앞 글자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어? 스스로 불가능한 것들을 오! 재해석해서 가능하게 하라. 오! 스스로 불러. 맞아? 불러? 스스로 부를까? 스스로 불러 대표. 아, 재미. 드미. 스스로 불러낸. 스스로 불러. 아니 정답 어디까지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제 차례 아니에요? 아 그래 하세요. 스스로 불러온 재미. 재난. 아니지. 재. 아 네. 정답. 아니, 그냥 응. 스스로 불러온 재난. 내가 방금 한 거잖아. 정답 안 했다고. 재. 재기랄. 재. 재. 재난. 스스로 불러온 재갈. 재. 재난 상황. 재난. 햄버거 같아요? 앙. 어! 스스로 불러. 정답. 스스로 불러온 재앙. 재앙! 와. 이렇게 해야지. 그래 햄버거 먹을 때 힌트를. 아 그럼 내가 졌어? 헐. 그러면은 여기 모든 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샌드위치랑 뭐 디저트 치즈케이크로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싹 제가 막 흔들어. 나이스. 오늘 또 칼렛트 제작진 쪽에서 준비한 G씨가 워낙에 딸기를 좋아한다고. 네, 스트로베리스 상품으로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맛있게 또. That looks delicious. 네. 오늘의 승리자는 감사합니다. 네. 반말 모두도 잠깐 진행해봤는데 어때요? 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반말을. 반말로 할까 그러면 계속? 네. 오케이. 남은 코너도 좀 진행해 볼 건데 뭐 할지 알지 이제? 뭐 해야 돼? 컬러 스위치. 오. 컬러 스위치. 컬러 스위치를 혼자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데 한번 듀엣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누가 얘기했잖아요. 너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아니야. 야 그래서 우리 듀엣으로 준비하느라고 지금 밴드들 막 머리 터졌어. 그래? 오. 난 전혀 아니었어. 나는 왜냐면은 누나가 아 솔로로 하는 게 더 좋았어? 아니 그게 또 아니고 누나 귀 아프잖아. 나 노래 덜하게 해주려고? 나는 그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서. 근데 열심히 준비했어. 이거 되게 열심히 했지. 우리 지금 밴드분들도 엄청 막 이거를 키 체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라도 좀 해드리고 지금 해봐. 뭐라도 해봐. 해봐. 말리지 않아. 어떻게 할래? 나중에.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할래? 알겠어. 일단 우리가 함께 같이 준비해본 듀엣 무대가 있잖아. 네. 어떤 곡 준비했지? 이런 엔딩 준비드렸고요. 어떤 이유로 엔딩지. 이 곡을 선곡? 내가 컬러 스위치 할 때 누나의 곡을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엔딩을 듣고 나서 어? 너무 좋은데? 해서 카피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엔딩은 원래 저 혼자 부르는 노래지만 가사가 듀엣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상
상대가 돼서 1, 2절을 그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아요. 해볼까 준비됐어? 전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나요? 긴장 이제 다 풀렸어요. 오케이.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어. 응? 여기서 같이 컬러 스위치 하면서 I need some duets.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I need some duet action. 저거 하면서 아, 그래? 안 봤어? 아, 봤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아니야 완전 다 막 별거 다 해. 막 성공하고 막 스위치 스위치 막 다 그렇게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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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되게 텐션 올려서 따나 스위치 이렇게 하는 거야. 컬러 너무 진부하잖아. 그치 V라서 V 하는 거 조금. 컬러 스위치. 어, 그럼 이렇게 하자. 컬러 스위치. 오케이. 그럼 이거 팬분들 캡처 타임 가질 수 있도록 자 가자 할 수 있어? 가볼까? 난 이런 거 창피하진 않아. 누나 혹시 창피해? 아니요 내가 15년을 했어. 한 큐에 가자. 컬러 She's cute. 오케이 시작 컬러 스위치 됐어 안녕 오랜만이야 물음표 없이 참 너다운 목소리 정해진 규칙처럼 추운 문가에 늘 똑같은 네 자리 제대로 잘 먹어 다 지나가니까 이 예전처럼 잠도 잘 자게 될 거야 진심으로
Dude. Oh my god. That was incredible. Holy shit. 진짜 대박. 너무 좋다, 연주가. Hey man, we need 그 more duets. We need more duets from this guy. 나 말고 이 밴드 분들이 더 빛이 난 것 같아. 빛이 날 것 같아. 막 내 얘기보다는 야 저 일레 누구야? 와 막 지금 피아노 man. 지금 막 피아노 저기서 와 키친지 미쳤다. 와. 막 너무 그냥 멋있지 우리 저기 다. 노래는 어땠어? 많이 긴장하겠는데 그래도 너무 잘했어. 감정 잡기 되게 편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재밌게. V is so freaking talented, man. He is incredible. 되게 목소리가 잘 섞이는 목소리야. 그래? 그거 엄청 장점이거든.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여성 보컬, 뭐 남성 보컬 다 가리지 않고 그냥 아예 다른 장르의 가수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도 되게 잘 묻을 목소리일 것 같아. 그걸 느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가사 나눠서 부르니까 이 곡에 설명이 더 잘 된 것 같아. 어느 그래? 때보다. 그래? 그리고 리허설보다 훨씬 잘했어. 야, 나 그렇게 생각했잖아. 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은 관객들이 so modest. 맨 재밌어. 그래. I am blown away by how good that was. 딱 달랐어. 그 집중도가. 그래? 너무 좋다. 근데 뭐 더 잘하잖아. 아, 나는 리허설도 잘하고 건방도 잘하고. 그럼 이번엔 내 컬러 스위치를 한번 해볼까? 근데 이 곡은 사실 내가 추천을 해줘서 이 곡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나는 그렇게 또 추천해주면 너무 좋거든. 아 그래? 근데 어땠어? 맨 딱, 처음에 듣고? 근데 딱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나도 이거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었지. 그렇게 내가 얘기도 했었고. 나 그럼 두 눈 똑바로 뜨고 볼게. 내가 이게 좋다고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오케이. 그래도 일어서서 해주는 게 기분 좋긴 하겠지? 당연히 그렇긴 한데 내가 일으킬 거니까 괜찮아. 좋아야지 난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그거 막 뭐 불쌍해서 일어나주고 이런 거 하지 마. 난 전혀 없어. 오케이. 근데 진짜 지금 찍을 I like IU. She's fun. She's fun. I love her. 오케이. 한 번 더 해야 돼. 컬러 스위치. 그치 또 바꿔야 돼. 다 했어. 이거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BTS 형들 나와서 다 했어. 놀리는 거 아니, 아니죠? 진짜 안 봤어? 진짜예요? 진짜 막 다 했어. 아 그래요? 막 슈가랑 막 제이 없이 다 했어. 아 난 부끄럽진 않아. 오케이 다 갈게. 나 놀리는 걸까 봐. 자 시작. 컬러 스위치. 컬러 스위치. 컬러 스위치. Beautiful. There's more. Oh, let's go. Let's go, IU. Do a little something.
damn! Yeah! Right? Show out! Damn, girl. Ooh, that girl can sing. Wee! 다 일어났잖아. 어, 일어났잖아. 막 가서 막, 막 난리 막 여기. Girl is nice! 나 드럼 형이랑 교감했잖아.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형, 방금 이 리듬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땠어? 너무 좋더라. 너무 좋지. 나 좀 알려줘. 어떤 거? 마지막 사비 때. 아, 이렇게 막 바레이션 한 건데. 그 멜로디 좀 쓰고 싶어. 가져갈 수 있을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나도 그거를 우리 저기 음악 감독 하는 제이 씨랑 엄청 이거를 막 녹음 막 하면서 막 아이디어 저 친구 엄청 막 내고. 내가 볼 때는 이 팀 너무 괜찮다. 맞아. 우리 팀 짱이야. 진짜 짱이다. 나도 잘했지. 말을 잊지 못했어. 와, 근데 너무 고마워. 너무 감동받았다. 진짜 그렇게 좋았어. 진짜 너무. Yeah, everybody in the room is incredible. 언제나보다 더 좋았다. 아, 진짜. Jeez. 오늘 나는 밴드 재조명 갑니다. 밴제. 와, 나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 앨범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거?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음악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앨범은 너무 좋은데 혹시 나만 그럴까 하고 하는 마음에 그 영화도 공개하기 전에는 그 떨리잖아. 앨범도 똑같잖아. 나오기 전에는 모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게 재밌지. 앨범이면서 뮤비 해석을 아미들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뮤비 해석을 해주신 게 있는데 뭐 해석이 정말 많아. 거기서 몇 개 골라서 쓰려고. 딱 시각적인 컨셉트가 확실한 비디오인데 맞아. 거기에 이제 드라마적인 해석을 저렇게 해주시니까 그래 저거였지. 맞아. 그게 다 사랑이야 정말. 무슨 티저 하나만 딱 나와도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막 그 하나하나 어 손톱색을 저렇게 칠한 걸 보니까 이거 왜 표정이 왜 안 좋았을까? 이건 사실 여기 한번 원색 카메라 한번 보여줘. 너무 귀엽더라고. 그런 손톱의 표정 하나하나에도 다 약간 이유 nice 그치. 팬분들이 해준 해석이 최고의 해석이니까. 최고의 해석인 맞아. 그 이상 좋은 해석. 팬분들보다 날 더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맞아. 우리 아빠도 몰라. 우리 아빠도 야 아버지 보시면 섭섭하시겠다. 아니 아빠,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겨. 아버지 보실 수도 있어요. 아빠보다 팬들이 더 잘 알아. 클로징인데 클로징이니까 저희가 다시 또 예. 격식을 차려서 그럼요. 볼까요? 제가 그래도 좀 뭔가 좀 허세를 부렸던 그 약속이 좀 어느 정도 실현이 됐나요? 저는 어때요? 누나가 아니라 이 밴드 때문에 120% 소화가 진짜 내가 오늘 한 12번은 말한 것 같은데 오, 맞아 이분들도 하야 아, 이제 The band is good 신나게 죽겠네 진짜 아 김태형 씨 그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재휘님이랑 분이 진짜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진짜. 누나도 우리는 어차피 다 팀이니까 우리 다 네. 같이 이제 뒤에 그 새 앨범 프로모션을 위해 우리가 작은 미랄이라도 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거거든요. 팬분들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네. 아미분들께도 한마디 하시죠. 아, 1년 보다 더 많이 It's true. 기다리셨을 텐데 It's true. We waited a long time, B.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제 시작점이자 You definitely did not disappoint.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노래, 더 다양한 음악들을 할 거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쁜 마음으로 다양하게 또 보답을 할게요. 예?
여기까지. 다음 마지막으로 못했던 얘기 있어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제 좀 바빠요? 이제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계속. 계속 새벽 스케줄이에요? 음악 방송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건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새벽 2시 막 이럴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잘 챙겨 먹고 기다릴 텐데 해야지. 그치. 가수들이 새벽 2시부터 녹화하려면 밴드는 한숨도 못 자고 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피곤해하면 안 돼. 우리도 자면 안 돼. 목 풀어야지. 어? 목 풀어야지. 그래서 잘 수 있을 때는 자 눕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바쁘니까. 아무튼 우리보다 팬들이 더 피곤한 건 그치. 팩트야. 팬들은 우리를 기다린다고 목이 그래. 빠졌다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서 있잖아. 앉게 해야지. 그래, 앉게. 배고파? 준비해야지. 맞아. 맛있는 거. 뭐 졸려? 자게 해줘야지. 자면 어떻게 녹화해? 자는 건 안 되지. 자는 것만 빼고 진짜 좀 참아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을 좋은 거를 내가 보여줄 거니까. 아무튼 관객들이 훨씬 힘들기 때문에. 야, 내 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비씨도 힘드니까 틈틈이 잘 주무시고 열심히 저 준비한 첫 앨범이니만큼 그 고생하고 골몰했던 시간들의 대로 사랑으로 그런 보답받는 그런 또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네. 진짜 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그거. It's so cute. 이거 진짜 있는 거야. 이거 마지막에 하는 거. 귀만의 인사. 레이오버 AU 하자. 아 그래. 오케이. 레이오버 AU. 레이 오버 AU. 레이 오버 AU. 그리고 이거 알지? 뭐. 윙크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은 위로 해야 된다. 윙크 이렇게 해야 돼. 오 와우. 이렇게 하고. The secret weapon. V's secret weapon. 어? 예뻐서 하는 거야? 윙크하고 약간 조금 웃긴 표정으로 해줘야 돼. 아. 나는 그걸 좋아해.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어 좋아. 할게. 레이 오버. 그러면 AU 발음. She's struggling. 레이 오버 AU. 아 오케이. 지금까지 비었습니다. 레이 오버 AU. 레이 오버 AU. 레이 오버 AU. 왜 너네 입학하셨죠? 야. He can't help it. 아니, He has a pretty face. 장난꾸러기 초상화. 제가 동생이니까 Beautiful. 제가 많이 장난꾸러기처럼 이렇게 잘 놀고 가지 않았나. Very nice. 안녕하세요. Okay, that was V and IU. Oh my God, they were amazing together. They sounded incredible together, and I can't say enough about how amazing V can sing. Like, his voice is just, I've never heard anything like it. It's so unique. It's almost impossible to copy or duplicate or sound like. You know, he has a gift. That is just a gift from God, that voice that he has and what he can do with it. How his voice makes you feel. You know, he just has, I love listening to V sing anything, whether he's doing a cover song, his own song, it doesn't matter. Anything that he does sounds absolutely beautiful. And singing along with her, I mean, we really need to see more duets from not only V, but the rest of the vocal line as well. Because, I mean, there's so much to be done there, I feel. I feel like they could do such amazing work if they do duets with a female singer, you know what I mean? Because we haven't seen a whole lot of that. But yeah, this is such a great show. I love what she does. I love that she's able to perform with her guests like that. Very, very unique show. I love that she's able to do that. And she's also very
you know, relatable. She connects really well. She asks great questions. She definitely vibes with her guests. And she has the ability to sing with them. I mean, such a great show that she has going. And her band is absolutely incredible. So I'm a big fan of her and her show, and I'm so glad that V went on this show with her and to do that duet with her, those duets with her, because that was amazing. Especially that that song that they did, the ending or whatever it's called. Yeah, and V went to another level. Like, I've never heard him go that low before. I've never heard that tone. He seemed to go a little bit lower on that tone to start that song, and I never heard that. Let me know if you ever heard V go that low, and register that tone before, because I've never seen it. Anyway, that was awesome,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me. Continue to watch my videos and support me. You know I love you. I'll see you soon.